내 있잖아, 그러고 있잖아. 갔다 와갖고 사장 앞채로 안장 잡고 있는데 야 전화 오기 전에 저 어장 치고 전화 오고 그러고 한 내 시간 쪽으로 한 30분 하고 있었나? 준이 전화 온 거야. 어, 이러니까 3시간 됐는데 잔다 이거. 형이 아빠 간 줄 몰랐어. 형이 아빠가 한 시 좀 넘어가 가거든. 그 방을 어, 지는 말하고 가는데 내는 못 알아서 못 아니라고. 잠에 취해가 있지 와. 요 한참 사이에 네 이름으로 면접 보러 온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러고 했지 뭐. 소장이 묻는데 그냥 아 소장이 묻었나? 어? 소장 소장이 아직? 어 소장이 면접 보러 간다 처음에 젊은이가 안내를 하더라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말도 없다 젊은이가 안에 사무실 여자나 또 있고 응 가장 마누라 흑보가 하는 거가 실장 그 사람이 급여 그래서 뭐 가족 기업이에요 등본 잘라대 등본 안 깨웠어 아니 나는 최정이 그분 얘기 안 했으나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같아 그래갖고 내놔 등본 말하면 그냥 바로 조용 말라고 등본은 그래서 안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받는다니까 근데 그 나는 여보고 그 교대 근무 해봤냐고 묻는 게 그 돈이 대단하거든요 얘기된 거는 그래서 교대 근무 했었어요 나는 교대 근무밖에 안 했다고 물건이 까이고 왔는데 까이고 왔는데 내가 내려보지 물론 나 분명히 와라 내가 말하라 여보고 언제부터 일할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하나 없어요 언니는 언제부터 안 됐어요? 난 8일부터 가능하다 했어. 언니도 8일이나 9일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아직 연락이 안 나. 나는 이번 주 연락 올 줄 알았고. 응? 나 전화 없어요.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지훈이가 아프고. 거기 가면 또 말하는 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나는 아니 그 알바들 다 지금 직급수로 하는 거 잘해서 이상했는데 내가 이제 기준으로 나가면서 내일 사람이 빠져갖고 재현이 갑자기 알바들 지금 8일부터 아니 그 아저씨가 근데 그 복귀지를 이렇게 주는 이유가 그 안에 못 견디고 가는 사람 때마다 하루하고 가는 사람 때마다 견디거든요. 못 견디고 간 다음 때라는 거야. 그래서 안 듣느냐 승차권도 주더라고. 하시는 안 하고 승차권을 주고 하고 승차권을 주고 하고 나는 내가 차를 이때 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거 물어보도 안 하더라. 한국 버스가 어디서 오니까 어디서 타세요까지 얘기해 주던데. 아니 내는 어? 별빵에 차를 갖고 가면 나는 편하지. 맞다. 나는 그게 편해. 왜냐면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면 20분을 걸어가야 돼. 아, 준이야,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아냐고 묻길래 아, 그렇게 했고 내가 그러니까 최정 씨 일하는 걸 알아서 나, 야, 나도 그렇게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일해도 된다고 얘기해줄게요 했는데 통보버스 우리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통보버스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내보고 찍어 아, 나는 내가 차 있어요 그랬거든. 근데 차 될 데 없는데요 이랬거든. 뭐야 차 될 데 없는데요. 차를 갖게 되고 처음에는 밖에를 안 대놨어. 공장 안에 주차장인데 MVC 사건 있을 때도 밖에 대놓는데 그 주위에 공장들이 기회를 보는 거예요. 공장인데 주위 공장들이 그 공차를 못하니까 여기 단속 한 번 오세요 하면 그 대놓은 사람들이 제대로 단속 다 찍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것도 시스템까지 돈 벌어갖고 저번 주에 그걸 내 박수로 많이 생긴 사람도 있고 많이 하잖아. 술을 너무 많이 들었다. 지금 주차장이 와서 촉각적으로 하니까 누가 나가 문제야. 다른 것도 지금 촉각적으로 맞지? 촉각 때문에 지금도 김경아 다른 때보다 한 1도 안 하는데. 콩깍 이만한 필러 밑에도 인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도. 우리도 예쁘장이야. 그런 필드도 청탁대로 운영을 할 수 있어. 퇴직하고. 근데 정직원들만. 8시간인데, 퇴직인지도 우리 6시간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20이 넘어갖고, 솔직히 그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좋잖아. 그리고 또, 저거는 나이 많고 그러니까 힘든 일 많이 안 쉽다. 그러니 하다가, 우리가 일할 때는 이래 이래 이랬고, 우리는 일할 때 이렇게 이래 이래 되니까, 전부 다 왜 있잖아. 좋은 건 얘기 안 해. 여기에 나쁜 점만 얘기하고, 저거 좋은 점만 얘기한다. 여기 좋은 점 얘기 안 하고. 그러니, 계속 우리는 나쁘게만 바뀌는 거야. 우리 일하는 환경이. 욕도 아니라 좋은 거 하고 지금 한번 얘기할게. 뭐 좀 나잖아 욕했다고 3만 5천 4만 원 욕했다고 얘는 진짜 그냥 휴지 좀 다 깎이 따면 그래 나는 마이너스 4만 4만 사깎이면 가야고 좋거든 이런 식하고 돈은 사람 그게 있으니까 10만은 내가 10만 내는 돈을 가잖아요. 똥떼기 아, 남자들이 술 안 먹겠다는 둘이가 억수로 듣네. 응? 내가 진짜 오늘 술 못 먹을 줄 알았다. 근데 어제 내 혼자서 어디 구경 가고 있잖아. 유튜브 진행하고 있대. 달에 한 병 가고. 그냥 어제 한 8병 먹는 거 진짜. 아. 누구야 어부로 먹고 빠이고 그래도. 처음에 둘이서 먹다가 달에 옮겨 갖고. 니 그래도 술이 못 먹으라고 했지. 200장
저녁 먹고. 야. 빛날까지 안 먹고. 아니, 너는 이제 몇 시간 동안 안 먹고, 뭐,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고. 나 이런 거 좋아한다. 진짜 이런 거.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또 초장 나왔던데. 아이가 사이에 막 조개김치 총각김치 나오기 전에 있는데 총각무 나오고 초당무라고 있어. 무가 되게 아삭아삭하고 시원해. 하나도 안 매워. 지금이 딱 나올 텐데 이리 담아놓으면 되게 맛있어. 그걸로 이거 담으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데 총각무 앞이 먼저 나오는 건데 이게 조금 굵고 매운맛. 저거 아타리무. 이거 그냥 아타리무라. 그러니까 이게 총각무 앞이 아니니까 이제 김치 이름을 총각 김치를 하잖아. 근데 나는 총각무 매운맛으로 나오는 게 있어. 나 처음 들어와. 매운 게 있잖아. 아 진짜요? 우리 매운맛 먹고 있잖아. 매운 게 있는 게. 두 개를 갖다가 그냥 겉절이를 있잖아 담아놨는데 형경이 뭐라고 하자 이라를 가지고 하지마 김치 담가는 거 가야 그냥 영유님을 준 김치 먹으라고 알았습니다. 김만 드릴게요. 김장김치는 안 담아봐가 오호준이랑 해보긴 해도 그건 김장김치 그게 다녀왔고 참 쉬워 생각보다 나는 왜 봐서 그래 난 오빠야 어렵다 한번은 그리고 내가 한다고 근데 그게 그래. 소금을 절이고 그 절여진 만큼 양을 시간을 가지고 씻어야 되는데 하루 전이거예요. 시간을 봐야 색깔을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 안 해야 돼. 신경이 왜 돼. 포크레인만 그리고 포크레인 싫어. 풀 싸갖고 풀 시켜야 되고. 구미 가자. 구미. 나 돈 안 받고 갈 테니까. 구미 가자. 근데 현경 오빠가 하는 말이 누구 여자들이 이렇게 쪼다는 게 남자들이 잘 난다 일할 때 끝나 맞다 그 오잔 하나 따와 그러니까 내 친구도 나는 내가 군속으로 했으니까
대보고 형님이 사람이 좋을 수 있는 게 군대를 안 잡아놓으면 사람이 좋은 거 같아. 형 못 가다니고 형도 그런데 신랑 뭐 하냐고 묻는데라. 아니 자꾸 이제 회사원이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또 어느 회사 어디 다니냐고 또 물어봐. 우리 앞에 회사는 이름이 엄청 길거든. 그래라 이보다 많이 보내줬네.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알린다. 근데 내가 그 이제 그냥 아는 이름이라고 가수 분밖에 없대. 그 중에서 회사가 근데 가수 분 뭐뭐뭐뭐뭐뭔데 그게 엄청 길어. 그냥 가수를 했어.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나와요? 왜 일하러 나오려고 하냐고. 뭐랄게? 대부가 싫었어. 근데 니 분이 해놓은 것도 누구한테 못했어. 하지만 내가 현빈이 보고 출근할때 놔두고 가랬어. 놔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있을 때는 안 뜨서 누가 구하면서 왜 일하라고 안 뜨는 사람인데 왜 일하라고 하냐고. 나는 그걸 처음 들어봐서 그 질문을 처음 들어봐서 이 대답을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다시 키우는 적이 없고 자식은 다 컸고 개복이 싫어서 이래. 근데 그 그러면 오빠 이 질문을 오빠 이거 그럼 걔는 어쩌려고 해? 물을 줄 알았어. 근데 안 물어보자.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걔 유치원 다녀요. 이 말을 하려 했던 거잖아. 근데 그 말 안 물어보대. 유치원 보내려고요. 이러면서 내년에 학교 보내려고 해라. 엄마 연락 왔는데. 그 말 안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주차장 위치하고 차 위치하고 다 찍어가래. 근데 그러면서 내가 자기도 자기가 박여준 지리를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 태양촌 지리는 잘 알더라. 내보고 삼성구는 모르는 사람 믿나 다 알지. 아니 삼산고등학교도 알고 니는 몰랐던 삼산고등학교도 알고 삼산고등학교 오는 날 처음 들어갔다. 맞아 삼산이 있다. 아 진짜 이걸 봤나? 아 거기 있잖아. 강변 따라 가만히 있지 마라. 거기 있잖아. 거기도 없고 어떻게 거기도 갔어?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가? 그쪽 건너갖고 어디가 그 무슨 아파트에 백선 백선 아파트 아데라운가 백산인가? 백산 아니에요 백산. 맞아 어딘지 알 것 같아. 백산 그게 어디냐면 그왜 마트 때 백화점에서 건너갈 때 가다 보면은 다리 건너기 전에 주유소 하나 있지. 그쪽 들어가. 어, 그 안쪽. 그래 안에 안에. 나 옛날에 그때 살던데 그러다. 그 형이 아빠가 고등학교 하나. 아, 요 예. 이물 많이 붙더라. 난 소주 한잔 놀러 부었는데도 일이 많이 나고. 야는 하나도 안 붙다. 내가 점심을 안 먹어. 술 때문에 그냥 붙였던 거야. 그래갖고 점심때 밥 먹고 가라고 내 이거 잤다. 내가 집 올 때 현빈이 혼자 한 명만 더 웃어. 네? 내가 좀 제가 잠깐만 가가 집어넣어 방에 가서 얘기를 잤다 이거 몇 명이 네 막자 네 막자 아들 나왔으면 아들인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거 알지? 어디 아들이 하나 있어 맞지? 이걸 그렇게 잡아야 돼 됐습니다. 아들 지금 나도 듣고 왔지. 이따 돌아와. 초콜릿 어제 한 아이가 특별지 초콜릿 먹이라. 나한테 맞습니다. 초콜릿 먹을게. 약간 먹어. 들어갈게요. 여기 여기 뭐 하는데? 나이 말해 보자. 나이 50도가. 50년보다 더 특별한 사람 정말 사람 우리 아까 많이 보고 왔다. 그때 뭐 고라고 해갖고 막 아까 그 출 시켜 갔는데 그런 날이 갔는데 그에 야 뭐 중앙예술가부장님 다 이상한 거 아니야? 야 부부가 한다는 거 하고 아니 저 둘이 손잡고 다닌다잖아. 여기 아니 근데 이 하나 손잡고도 부부끼리 하고 넘끼리 하고는 터지가 나. 넘끼 어 그 남이 봐도 그만. 이거는 저거는 희한하지. 손잡았는데 이렇게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잡고 가더라. 이제 아니 이게 또 있잖아.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가다 마주치면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 있고 저기는 있다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니까 거기는 나는 못 본 거지. 나만 옆모습을 봤는데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을 잘못 볼 수 없다. 돈이 맞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돈이 맞다. 같이 일하는 언니? 아니야. 옛날에 언제 중학교 때 학부였는데 반대표 엄마가 완전 이혼했던 사람인데 그는 딸내미 엄마고 그러니까 몇 달 전에도 봤어. 작년 연말에 한번 봤거든. 여자애가 그래서 말해가 갈반 두 대가리 하면 20만 원, 30만 원 장난 삼아 알고 할 수도 있는 거고 50만 원 다른 거에 줄이더라. 근데 애들 줄이고 공부를 잘해. 특히 아들이 둘째가 원장부터 동갑이거든. 원장이 이제 같이 엮여있어. 그리고 둘째가 총도 나와가 의대를 가려고 재수를 했는데 몰라 이번에도 떨어졌는지 아빠가 끝까지 의자를 포기를 못해갖고 또 재수식을 많이 한다더라고. 군대도 안 가고 경제는 지금 3학년인데 부모였으면 낫지 않아. 그거 자기도 진짜
야, 내 지금 그 아는 사람도 가시도 없다. 가시도. 보면 맨날 저녁 그냥 저녁마다 좀 먹는 그런 기분이지만 아주 졸아 같아. 그리고 제일 가까운 우리 친구 그 병원에 그 원장도 거기 그 사람은 사장님께서 잘 먹겠습니다. 나 동전 주신 12만 사고 싶어. 맞아, 100만 사고 싶어. 이만 같이 때려야지. 혼자 빼서 때려야지. 이나 내가 말해. 이게 나 여기서 이나 먹겠노. 나 50만 개 적금식으로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해봐요. 600만에 1200만에 의료 1200만 되네. 그런 걸 하는 게 버는 거를 벌린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것도 떠였는지 일찍 벌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야 되는 우리가 600만 개가 있다. 이 다음 주 제사가 13일 친구야. 수고, 아니 물티슈란데 수고. 내가 올 때는 이게 소주가. 봐라, 이러니까 내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바로 이러면 팀에다. 그러니까 용산은 지난해에 우리 돈 40만 벌잖아 이틀. 그리고 뭐 6월달, 오늘 6월달잖아 되면 신호 시험을 좀 몰아가. 아 진짜 나는 야 50만.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제사 안 지내도 될 것 같다. 원자분만 어제 무슨 말을 했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대답이 우리 어머니 시발 누가 죽는다고. 우리 어머니 대답이 시발 누가 죽는다고. 야 그냥 이래라. 정말 대단히 생각을 내가 두고 잡았잖아. 나 우리 어머니 제사 안 지내도 될 거 같아. 좋은 사람 이래 얘기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라. 목숨 걸고 달라들지 말고. 달라드는 게 아니고 농담은 농담이고 그냥 들어가. 원래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절대 화장 안 된단다. 요즘 세상에 화장 아니면은 공부 못 만들거든. 법을 이제 저기 모른다고. 화장하지 말아야. 그 내가 이 사람이 하고 싸운 거야. 그냥 예 알았다 해라. 듣고 나면 어떻게 하노 내가. 내가 이게 더 역다라고.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자기는 불타 죽는 게 싫대. 그거 아니다 그래. 근데 오빠야 죽고 나서 오빠야 불이 타지 지목동아리가 불이 탔는지 어쩌나. 근데 막상 죽을 때 지가 묻힐 땅 하나 마련을 안 해놨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냥 화장해서 불을 주다. 근데 그 말도 못해. 아 그래. 이게 남자 공격이다 보니까 이렇게가 요 좀 넓고 요 좀 길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이 생겼다.
근데 나 이제 늙어가서 우리 엄마도 안 가고 아직은 안 늙어 같아. 지금이야? 그래도 아직까지 늙어 늙어 아버지 얼굴이 있다. 엄마도 있어. 내가 아침에 이 보면 이 이쪽이 자꾸 엄마 쪽으로 닮아. 진짜 큰 딸이야. 어. 이빨이 완전 엄마랑 똑같아. 이 밥 먹는 거랑 똑같아. 옛날에 너 엄마 보듯이 나와 자꾸. 진짜? 4월 5월이 어디 월쯤이에요? 나 내가 어느 순간 사진 보는데 아 우리 엄마도 안 보고 아 진짜 우리 엄마가 얼마 아니야 내가 우리 언니 보고 맨날 놀리거든 이게 엄마네 이러면 4월달에 어디 월쯤이네 아니 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한 달 아니 근데 어디 언제 나온 거야 1년 내놨는데 4월달에 못 잡는 거야 내일 여자로 만나. 사귀어 볼까? 남자 가까이 가겠다. 혜리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입을 잘못 놀렸다. 우리 원재가 경적이 했는 말이지.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얼마지?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럼 난 남자가 아니까 아니 남자도 아니에요. 그럼 중성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일단 남자 여자 어머니 아 남자 여자 어머니 뭐라고 남자 여자 어머니 그러니까 니네 아빠가 아니에요 그 왜 옛날 말이 있잖아 우리나라에는 남자 여자 아줌마가 있듯이 저한테는 남자 여자 어머니가 있다지 그 우리나라의 그 어머니
우리나라에는 남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는 마누라 와이프 마누라 아니 마누라 와이프 진짜 아니 아니 해피 아줌마 그거 하나 뭐 들었는데 이런 해피 아줌마 뭐 이렇게 세 개가 있대 마누라 해피 아줌마 애들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아? 아니? 지금 똥은 똑같은 나무. 나 점심 때 그 고지탕 집 나왔고 견자국탕 같은 거 먹었다. 그래도 몸에 정보를 맛있어. 동구청 앞에. 동구청 앞에. 했어. 아,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현실은 맛있어. 어, 그래서 근데 그 집에서 나는 된장국 그 고지탕을 처음 먹었거든. 나는 저게 뭐 맛있겠는지 보다 했는데 어이 맛있더라니까. 그 집 맛있어. 그 아줌마 밑반찬도 되게 맛있게 하고. 나는 내가 입만 놓고 이러면 맨날 그거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고지탕 먹어. 된장 고지탕? 한번 먹어보러 가자 마셨던가. 그래서 내가 아까 가자 한 게 왜냐면 그 집에는 전도 나오고 무침 또 무슨 하여튼 여러 그런 게 있어. 근데 다 고디 위주야 그 집은. 근데 다슬기 닭이 하는 거잖아. 다슬기. 어 어떤 사람이 내보고 유튜브에서 고디가 뭐해 묻는 거라 다슬기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에 생각이 안 나갖고 고정요 근데 고정이 오빠야 바닥 고정이잖아 그래 그러면 안돼 어 그래 그 댓글 지웠다 내가 다슬기 저기 우리 저기 그건 말로는 다슬기인데 우리 문경의 가오는 골뱅이라 그래 그거를? 어 그걸 골뱅이라 그래 우리는 바닷가가 바닷가가 골뱅이 있잖아 근데 똑같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뺑 도는 거 뺑이 해서 골뱅이라 그래 이 기골하고 이렇게 뺑이처럼 생겼다 골뱅이라 그러다 그런 말은 그냥 고동 고디 고디라 그래 고동 고디라 그래 경산대는 고디라 하는데 그 문경에 가면은 그거를 골뱅이라 그래 골뱅이로 나는 바닷가 골뱅이라 그래 그래 문경에 가을에 가면은 고디탕을 우리는 여기서 고디탕이라 하잖아 그는 골뱅이고 그래 듣게 골뱅이 나도 야 내 이거 다 먹었다 내 그 오늘 탄산물 안 먹었다 이거 어떻게 됐네 오빠야 나 얼마 술 좋아하면 어제 그 저기 그 약 타러 갔어야 돼 당뇨약 타러 갔어야 되는데 근데 집에 몇 개 있잖아 여유 남는 게 있었어 그걸로 지금 땡기고 있는 거야 안 갔다 이가 어? 내일 가야지 이제 내일 가려고 오늘은 뭐 갑자기 면접 보고 막 이카느라고 저는 이제 귀 나온 지도 모르게 아마 모르지 아직도 자는 줄 알겠지 어 TV 자는 줄 알게 아니 말할게 현준한테 갔다고 나서나 그 다음날 야 이게 갈 때 5시간 반 올 때 5시간 반인데 있잖아 네가 운전다 했나? 응 내가 다리가 운전 뭐해 장거리 운전 뭐해 그러니까 이게 짧은 다리가 왜 그러냐고 이거는 습관이야 이 무릎 반 그 그니까 완전 틀어지는 거는 골프 때문에 틀어져 그래가 오빠야 운동 때문에 골든 티는 사람이 여기 실밖에 없네 그래가 여기 있네 테니스 한다고 난리 지금 테니스 와 때문에 오빠야 손가락 여기 진짜 경영도 오래 생겼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 시원찮다 갖고 있잖아 헤비만 3개월에 18만원씩 그냥 쓰고 있다 지금 알았어 못 갔다 나 여기 그렇게도 부어? 아 덜 부어? 응 덜 부어 아침 일랑 이거 찡찡 부어가지고 완전 장난 아니거든 근데 지금 일주일째 이게 손가락이 안 부어서 너무 좋아 아침에 아프지가 않아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마나 아프잖아 죽고 나면 젊을 땐 몰라. 김치통. 내 김치통 이렇게 두 개씩 잡아도 손 아프지 아픈데. 세 개씩, 네 개씩 들고 다니거든.
그러면 김치는 바로 버릴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